미국의 통화 정책 결정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매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닐 카시카리 연준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이 모건 스탠리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7월이 아니라 9월로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오늘 시장도 좀 반응하네요. 개인적으로 예.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사실상 이런 이야기들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실현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 지표가 나옴에 따라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금리 동결 확률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IMF라고 하는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신용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집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연준 또한 연초부터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고용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결국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발언은 우리가 크게 개의치 말고요.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결국 하게 될 한 가지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은 참고 견디시고요. 한편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는 총재의 발언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좀 피로감이 높아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확실한다는 거는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증시 주변 자금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CMA 그러니까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여기에 그 단기성 자금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증시에 막 투입되는 것보다는 갈 곳이 없는 자금들일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피디님? 반반 정도 저는 동의는 하고 반은 좀 동의하지 네. 않는데요. 네. 그 CMA라고 하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이자가 되겠죠. 일반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보다 0.1%포인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CMA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MA 자금에 자금이 조금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유입될 자금으로 생각을 하기도 함과 동시에 이것이 갈 곳 없는 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괜찮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MA에서 이체 한 번만 하면 바로 주식계좌로 자금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자금은 주식시장에 꽂힐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반반의 확률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밸류업이냐, 뭐 AI 반도체냐, 뭐 그 다음은 뭐냐, 아니면 뭐 순환매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실을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는 반도체를 딱 박아두고요. 네. 그 외의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사실상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네. 거죠. 뭐 순환매 장세도 요즘에는 주가가 4%, 5% 정도만 오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갑니다. 최근에 네. 보이고 있는 전력 설비 뭐 전송 관련된 기업들 저점 대비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컸던 섹터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정유 뭐 등등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답이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가 가장 유망한가? 반도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도 지금처럼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는 거의 대다수가 AI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였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투자했다는 결실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업들은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연초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순환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틀에서는 결국 반도체가 답일 것이고 그 외에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 주축은 반도체였고 앞으로도 그러려면 삼성전자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네. 네, 8만 전자는 일단 수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약보합권이라도 시가 대비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네. 있고 8만 1000원까지는 지켜내고 있는데 지속될까요? 이런 흐름이? 조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만 전자, 뭐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완전히 수성을 할 것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1000원밖에 네. 안 되니까. 뭐 내일 시장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8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실적 자체도 지금 나아지고 있고요. 내년에 실적 전망이 지금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본다면 역시나 금리 인하가 뭐 9월이 되든 그 이유가 되든 설령 올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과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을 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그 모든 걸 고려한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쁜 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8만전자는 회복을 했고 조금 더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준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네, 1분기 실적 시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섹터가 있는데 그건 이제 화학 섹터입니다. 네. 1분기 어떻게 보셨는지 네, PB님 분석 좀 해주시죠.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사실상 실적이 지금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상장사들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거기에 화학 섹터 도 어느 정도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해 4분기까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정유화학 섹터에 속하는 S-OIL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 적자였는데 지금 완전히 턴을 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나 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이어진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는 게 사실상 정제 마진을 크게 개선시킨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요. 전방 산업에 속하는 자동차, 정유 산업에 사실상 큰 폭의 마진을 주고 있는 이런 윤활유 사업이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그 점으로 인해서 정유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기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646억 원이고요. 전분기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5% 정도 증가한 786억 원. 시장의 컨센 또한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 기조이기는 하나 이러한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업황이 바닥은 찍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요. 계속해서 해당 섹터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면, 네. 예, 호실적에 편승했다면 앞으로 2분기도 과연 지속될까? 그게 아닐까요? 예. 딱 반반인데요. 네, 그것도 반반인가요? 예, 네. 몇 개 리포트를 좀 읽고 왔는데 업황이 적어도 턴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였으나 뭐 주가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조금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석유화학 섹터가 좋은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합성 수지라든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나아져야 하는데요. 합성 수지나 합성 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성 고무는 지금 보이고 있는 타이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 보면은 괜찮거든요. 예. 자동차 산업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은 약간의 개선 혹은 약간의 후퇴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가 다른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처럼 드라마틱한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 종목의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럼 PB님이 보시기에는 이 업종에서 탑픽, 네. 네. 그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죠. 예, 저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요. 사실 네, 매력이 있나요? 네, 매력이 네. 조금 있는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단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힘든데 네. 금호석유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대략 14% 정도 상향되는 그런 결과도 보여주었고요. 몇 가지 포인트 또한 꽤나 매력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 고무의 핵심이 되는 타이어 부분, 자동차 판매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와 기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예. 새로운 신차가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타이어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합성수지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력,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동사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0%를 적정 시점에 따라서 소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실적 전망도 괜찮습니다. 올해 매출액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84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이라고 하죠. 이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된다면 오히려 석유화학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턴이 된 기업들은 우리가 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금호석유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돋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으로 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는 들어오네요. 이런 부분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오늘은 화학주 전망까지 전략 잘 세워드렸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PB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